우선 제가 지금 선크림도 안 발라놓은 상태라서 얼른 후다닥 선크림을 좀 발라볼게요. 지금 창가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러 해를 좀 받으면서 찍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날씨가 흐린 것 같았거든요? 근데 엄청 좋아. 제가 지금 이렇게 턱이랑 미간 요런데 다좀 트러블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좀 열심히 가려야 할것 같아요. 리퀴드는 발라놓고 조금 말려두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하는 것보다. 그래야 커버력이 좀더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꼭 이렇게 뭔가를 찍을 때, 찍기 전에 피부 상태가 꼭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징크스인가? 나만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제가 다른 쿠션, 에스쁘아 쿠션을 쓰는데, 조금 오늘 낯빛이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화사한 쿠션을 써볼게요. 그런 다음에, 몸이가 더운가 봐요. 아이스팩 좀. 깨졌다.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주술회전이 또 나와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막, 아, 아니야. 스포가 될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 근데 뭔가 개인적으로 작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줬으면 이팟 컨실러를 써가지고 이런 스텝으로 하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트러블들은 어떻게 못하지만 너무 두껍게 되지는 않으면서 좀 깔끔하게 커버가 돼요.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첫 번째로는 마음에 드는 화장 조합을 좀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외출을 많이 못했어요.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냐?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오래 걷거나 하면 무리가 좀 가서 운동도 좀 오래 쉬었고, 답답하더라고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오랜만에 화장도 좀 해보고 싶고, 해가지고 찍게 됐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쉐딩을 해줍니다. 쉐딩을 할 때는 저는 여기 앞머리랑 여기 앞머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편이고 반대편은 여기서부터 조금 더 앞에서부터 시작해요. 뽀미가 지금도 찡찡거리고 있는데 뽀미가 그 통화를 하거나 사람들이 아니면은 둘 이상이 모여서 거실이나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 엄청 찡찡대요. 이유를 모르겠어.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뽀미를 좀잘 모르겠어요. 통화를 마음대로 못해. 볼터치를 먼저 할까?
저는 파우더 처리를 할때 볼은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볼 터치를 어차피 해주니까 따로 파우더로 볼은 안 합니다. 베이스 색깔을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포인트 될 만한 컬러로 중앙만 살짝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해줘요. 요 컬러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뽀미는 내가 지금 통화하는 줄 아나? 그럴 수도 있어.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다가 그 환자복 입은 사진이랑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렸었는데 그게 입원을 한건 맞아요. 근데 뭐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던 건 아니고 검사, 알레르기 검사를 해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이걸로 아이라인. 요즘에 제가 눈썹 문신 한 거를 지우고 있는데 마취크림을 바르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 다녀오고 나서 눈썹 문신 제거를 받은 다음날 알레르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부었어요. 그래서 뭐 때문이지 했는데 마취크림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취크림이 리도카인이 들어가는 제품인데 리도카인이 이제 국소 마취제거든요. 진짜 많이 쓰이는. 뭐 치과에서도 쓰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에서 뭐 이런 데 손목 같은 데 염증 나면은 놔주는 주사에도 리도카인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엄청 많이 쓰여요. 그래서 리도카인에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 이거는 좀 문제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면 제가 약물에는 원래 알레르기가 없었는데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에 아마 작년일 거예요. 나프록센 소염진통제 알레르기가 생겼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알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리도카인에도 반응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프록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가 그래도 있는데 리도카인도 대체제가 있지만 로컬 병원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큰일 났다. 그리고 또 제가 수술 받을 게 생겨가지고 큰 수술은 아니었고 비뇨기과 수술이었어요. 폴립이 하나 생겨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수술이었는데 삼각존 채울 때는 요 색깔 세 가지를 섞어서 요렇게 제가 만약에 리도카인의 알레르기 반응이 진짜 맞다면 수술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자 하고서 가게 됐습니다. 총 2박 3일을 입원을 했는데 첫날에는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입원 절차를 밟아서 입원을 했고요. 둘째 날에 이제 선생님이 오셔서 아침에 응급 상황에 대비를 다 하고 이제 팔에다가 리도카인을 주사를 했어요. 아, 엄청 아프더라고요. 한 반도 안 들어갔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마취가 좀 되고 나서 나머지 주사를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하루 동안 지켜보는 거죠.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막안 났으면 좋겠다. 안날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뭐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안 났어요. 그러면 뭐에 알레르기가 반응을 한 거냐? 제가 이제 테스트한 거는 리도카인 마취제만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였고 다른 첨가물에 아마 반응을 한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도카인에
에피네프린을 섞어서 주사를 하고 마취를 하고 그러고서 수술을 하는데, 에피네프린은 오히려 알레르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진짜 다행이죠. 다행히 알레르기는 이제 정상으로 결과가 나와서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지금 하이라이터로 여기 눈 앞머리를 채워줬거든요. 채웠다? 살짝 터치. 근데 이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은근 차이가 크더라고요. 쉐딩만큼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눈 앞머리를 해주고 나면은 코 사이도 살짝, 너무 길게 빼면은 코가 오히려 길어져서 살짝만 한 중간 요 정도까지만 오게 이렇게 살짝 해주고, 다음에 손으로 동글동글 해서 코 끝. 그리고 광대. 광대도 해주고요. 움직일 때 이렇게 여기가 반짝반짝해요. 더좀 입체적이게 됩니다. 저는 좀 얼굴이 판판한 타입이라서 이런 효과에 좀 집중을 해주는 편이에요. 거의 요즘에는 눈화장에 힘을 빼고 있거든요. 좀 깔끔해 보이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눈썹 문신도 지우고 눈화장도 좀 색을 많이 덜어내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속눈썹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속눈썹 붙여볼까 하다가, 제가 꼬막눈이다 보니까 속눈썹을 붙이면 오히려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류했어요. 속눈썹은 제 눈에는 마스카라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요런 얇은 브러쉬로 된 마스카라가 제 눈에 딱 맞을 정도니까, 어쩌면 속눈썹을 붙이는 게좀 과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이소에서 산 건데, 트윙클팝 핑크소다라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글리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좀 써보고 싶은데 어떻게 나올지. 눈 밑에만 살짝 해볼까요? 이제 립만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립 라이너로 입술 산을 살짝 채워요, 이렇게. 외곽 라인에 좀 따주고, 이것만 했는데도 좀 확장돼 보이지 않아요? 원래는 핑크로만 발라보려고 했는데, 저는 약간 코랄에다가 핑크를 섞는 걸 좋아해서 롬앤의 베어 애프리콧을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오늘 촉촉립으로 할까 매트립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촉촉립으로. 저는 막립 바르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연구를 할 때, 연구? 고민을 할 때, 브러쉬도 써보고 해봤는데 손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포인트 컬러로 라카의 프레쉬 컬러. 물먹 립은 라카가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열심히 써가지고 거의 없어요. 사야 돼, 이건 진짜. 이렇게 완성이 된것 같고, 머리까지 좀 세팅을 해보고 오겠습니다. 짠! 어때요? 머리까지 세팅을 하고 나니까 좀 완성도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머리는 제가 자주 하는 머리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반묶음해서 가시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하는 머리 스타일. 앞머리는 스프레이로 살짝 고정했어요. 이렇게 너무 쪽진 머리처럼 되지 않게 살짝 내려올 수 있도록 고정을 해줬습니다. 괜찮나요? 제가 속쌍꺼풀이 얇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무쌍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쌍이신 분들이 화장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해서 기록해봤어요. 별거 없긴 한데 뭐 이렇게나마 좀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좀 뭐랄까 트이는 기분이 드네요. 진짜 제가 못 나와서 너무 답답했거든요. 조금씩 강아지 산책도 하고 하지만 저의 산책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뭔가 에너지가 오히려 돌게 되는 느낌? 활력이 좀 도는 느낌? 좋아요. 예쁜 옷 입고 촬영하는 걸 종종 해야 될것 같아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뽀미가 너무 찡얼거려가지고 계속 저렇게 둘 수도 없고. 다음에 또 봐요.